노랑과도 이제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어떤 카드에 대한 색깔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. 자, 여기서 좀 오우 뒤통수를 지금 스터링에 가격했어요. 예. 자, 지금 굉장히 감독도 카드 색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옐로 카드입니다. 네. 발차만 다행인데요. 치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고요. 그러니까 이동준 주심도 VR과 소통하잖아요. 저 부분에서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선수가 들어가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.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막... 오! 지금 굉장히 충돌이 컸습니다. 강하게 충돌한 김영권. 자, 맹성훈 선수 좀 네. 맹성훈과 김영권인데 맹성훈이 네. 김영권을 좀 못 보고 있었고 완전히 가려진 시야에서 네. 김영권 몸통과 충돌했거든요. 자, 이거는 뭐, 그 이후에 또 깔렸고요. 네. 볼에 대한 인터셉트를 하려고 했던 김영권 선수였는데 지금 좀 늦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참 부상이 참 많아요. 자,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네. 자, 맹성호 선수 지금 일어나지 네. 못하고 있습니다. 그 분위기는 울산현대가 전반전보다 후반전 완전히 앞서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공격의 다양함과 골을 받아서 조금 더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마무리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야 됩니다. 네. 울산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하면서 네. 전북이 다들을 바짝 올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흐름이 조금 끊겼습니다. 야, 이 분위기가 이 상황 때문에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울산현대가 조금 더 공격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흐름을 끊었어요. 네. 네. 자, 지금 맹성훈 선수 괜찮아야 됩니다. 전북현대 안양에서 전북현대로 왔잖아요. 처음에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. 근데 내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선수한테 얘기하거든요. 맹하다고. 근데 맹하지 않습니다. 맹성훈 선수 장난 아닙니다. 네. 자, 류지문 선수 준비하고 또 김준규 선수 있고요. 미드필더 자원은 저 김보경 선수 그렇죠. 일단은 포진이 돼 있는데 맹성훈은 어렵게 몸을 일으키고 있고 전북현대의 원정 팬들이 아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홍정호 선수도 복귀하면서 지금 대기 전반에 있고 유진타버 선수도 있는데 김상진 감독이 고민이 많아요.